저희 연생들 사이에서 요즘에 GS 티셔츠가 유행하고 있어요. 다이소 티셔츠, 이마트 티셔츠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3콤보로 많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생 조찬 이상원입니다. 야. TNA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연습생 생활이나 연습 모습, 일상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 담고 있는데 맞습니다. 바로 소개로 가봅시다. GQ 코리아 마이 에센셜 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GQ 코리아 마이 에센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가방부터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GQ 때문에 이제 3일 전에 구매를 했어요. 예전부터 진짜 갖고 싶었던 가방인데 몇 달 동안 계속 아마 이것만 쓸 것 같아요. 여름 동안 학교 친구들이 너가 안 맸으면 약간 할머님이 쓰실 것 같은 가방인데 너가 해서 스타일리시하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해줬어요. 잘 어울려요. 너무 영혼이 없는데? 사실 제가 책가방을 잘 안 써요. 크로스백을 많이 쓰는데 숙소에 크로스백이 한 15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예쁘고 최근에 이제 많이 제일 쓴 가방이어서 가져오게 됐고 학생이지만 여기에 다 그래도 들어갈 건 들어가가지고 이게 편해서 이걸 들고 다닙니다. 최근에 이제 사게 됐어요. 근데 인기가 그래서... 많더라고요 이게. 네 맞아요. 최근에 이제 솔드아웃 돼가지고. 맞아요. 처음 연실에서 써서 왔잖아요. 브랜드를 잘 모르니까 네. 진짜 명품 느낌이 나가지고 무리를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명품을 살 돈 하나도 없어요. 네 감성이랑 그런 게 되게 저랑 잘 맞아서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 특징이 이제 꽃을 되게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형 또 유튜브 이모티콘이 네 장미인데 네, 장미잖아요. 제가 꽃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랑 잘 맞고 공통점이 있네. 귀엽게 잘 착용하고 있어요. 우선은 선글라스. 약간 시그니처. 저 하면 이 선글라스가 떠오르고 이 선글라스가 떠오르면 저가 떠오를 정도로 맞죠. 너무 많이 써요. 저희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진짜 저가 최근에 했던 영상 중 한 50% 이상은 이걸 끼고 있을 거예요. 무겁고 좀 큰데 볼드해요. 한번 착용을 해보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끼면은 자신감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요. 길거리 걸어 다닐 때 약간 이렇게 가면 약간 좀 눈치가 보이는데 딱 끼면은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에 저의 안정까지 주는 뭔지 알아요. 그런 선글라스. 처음으로 되게 좋은 선글라스를 산 거여가지고 진짜 애지중지하고 꼈는데 어땠어요? 저 딱 이거 딱 끼고 왔을 때 어떤 별 생각이 없었어요? 별 생각은 없었는데 잘 어울려요. 고맙습니다. 마음 챙김 시. 이건 여러분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많이 읽었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서점에서 샀는데 그때 에어팟을 끼고 또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또 이제 감성에 타가지고 책 한 권씩 보면서 어떤 게 나의 마음을 채워줄까 또 이러면서 고른 시인데 되게 많이 읽었고 여기 밑에 이제 국어 수행평가에 이제 독후감까지 썼던 담임선생님이 이제 도장 콱 이렇게 찍어줘서 대단합니다 이런 것까지 있는 되게 저한테 소중한 책이고 제가 한 개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임팩트를 주는 시를 좋아해서 흉터, 흉터가 되라 어떤 것을 살아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의미를 담은 시인데 저가 되게 힘들 때 많은 위로를 줬던 시입니다. 요새 또 감성을 많이 타시잖아요. 제가 상원이 형한테 울맞어요 이게. 이거 저한테 없었으면 안 될 커플템이잖아요. 커플템 이게 있으면 이게 있고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아이템이고 다 씻고 로션도 바르고 자기 직전에 이렇게 콕콕 해가지고 이렇게 묻히고 자면은 향기도 좋고 다음날 거기가 좀 가라앉아요. 바소통 넘게 지금 계속 쓰고 있고 또 이거를 쓰고 이걸 딱 붙여주면 이제 완벽하거든요.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형 성인 됐구나. 형은 떠나갔고 이제 또 공감하실 거예요. 학생분들은 또 이제 여드름이나 이런 또 흉터나 이런 저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피부 때문에 여드름 막 이렇게 날 때 이걸 붙이곤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저의 지갑을 이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주셨는데 사실 어머니가 이런 고가의 물건을 사주시지 않으세요. 원래 열심히 하라고 사주셨고 되게 애지중지하게 쓰고 있고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물건이고 TMI로 말하자면 오늘 이제
제가 학생증을 또 이제 받았는데요. 잘 나왔어요. 내 거랑 다르다. 나 바뀌었어. 디자인. 파란색. 또 이제 티모니도 돼? 돼요. 다 돼요. 와. 달라졌어요, 이제. 좋다. 트렌디하다. 저한테는 의미가 깊은 그런 지갑입니다. 작년 생일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셨던 지갑이에요. 저한테는 되게 특별하고 진짜 오래 쓸 것 같은 지갑이고 이 컬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더 특별한 그런 카드 지갑이고 진짜 너무 잘 쓰고 있고 절대 까먹지 않고 챙기는 지갑이에요. 형이 그때 이거 새로 사가지고 왔을 때 연실에서 자랑을 엄청 했던 기억이 맞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난 피가 날 정도로 이제 새로 샀다 새로 샀다 도로이몽 주머니. 여기 제 증명사진 증명사진이 이렇게 있고 나 이제 미국에서 찍혔던 네, 폴라로이드 제 사진이 있고 저는 우선 소개 드리자면 2만원 2만원 있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제 문화상품권이 이제 2만원 제 친구가 이제 생일 선물로 준 건데 아직도 못 써가지고 다음은 저의 약간 주얼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곰돌이 목걸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끊겨 있잖아요. 제가 이걸 수리를 이제 네 번 정도 받았는데 이제 어저께 또 학교에서 또 끊어 먹어가지고 두세 달 전에 샀는데 제가 이걸 산 이후로 이제 춤 선생님 주변 모든 분들이 이걸 많이 끼시더라고. 너로 인해서? 나로 인해 이렇게 된 건가? 그래서 되게 이게 제가 많이 끼는 거 알죠? 제가 네네네. 맨날 이거 끼고 또 이게 진주 목걸이랑 레이어드해서 끼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지금 끼고 있는 시계도 G-SHOCK 제품인데 한번 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검정이랑 골드랑 섞여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팬분께 이제 선물을 받은 제품이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 큰 선물이어가지고 받았을 때 화들짝 놀랐어요. 진짜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자랑하고 어떤 룩에도 잘 매치가 돼가지고 요새도 많이 끼잖아요. 네 요새도 진짜 많이 끼고 어린이 느낌이 많이 나지 않아가지고 자주 끼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에어팟 맥스인데 진짜 제일 최근에 산 아이템이고 해외 아티스트들 앨범이 나오거나 하면 저희 JJ라는 친구랑 애플 매장에 가서 항상 이걸 끼고 들어보거든요. 이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밖에 없어서 구매를 하게 됐고 제가 또 음악을 들을 때 베이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훌륭해가지고 바로 샀고 저희가 이제 숙소에서 사적인 공간도 없고 그런 개인 시간이 없다 보니까 노이즈 캔슬링도 잘 돼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어요. 최근에 Ain't No Privacy라는 곡을 냈거든요. 저희 채널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사실 저희의 진짜 그런 생활을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뮤비도 저희가 진짜 스스로 핸드폰으로 다 찍은 거고 저희가 살아가는 그런 숙소가 다 나오거든요. 한 방에서 7명이서 자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방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생유산균인데 이제 아침마다 꼭 챙겨 먹고 있고 하루의 아침을 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고 맛있어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 상원이 형도 회사 갈 때 몇 개씩 막 챙겨주기도 해요. 맛있었어요.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것도 미국에서 산 건데 콘텐츠 찍으러 아메바 뮤직이라는 레코드샵에 갔다가 귀여워서 샀어요. 예쁘지 않아요? 어울려요 약간. 그 뒤에도 이렇게 심플하게 네, 적혀져 있어서 연습할 때 잘 입어요. 빨았죠? 빨았나? 이거는 제가 요새 맨날 입는 티셔츠고 이게 그냥 부지티인데 GS25 편의점에서 파는 만원짜리 티셔츠예요. 호기심에 처음에 사봤었어요. 입자마자 제 체형에도 너무 잘 맞고 너무 컬이 좋아서 맞아, 맞아. 너무 부드럽고 시원하고 저거 왜 만져요? 이런 느낌? 저희 연생들 사이에서 요즘에 GS 티셔츠가 유행하고 있어요. 저희 팀원들도 이제 자주 입어요. GS 티셔츠랑 다이소 티셔츠, 이마트 티셔츠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쓰리 콤보를 많이 입는데 바지는 좋은 걸로 네, 바지는 좋은 걸로 입고 요즘 트렌드입니다. 네, 트렌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입읍시다. 네네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뭔지 잘 모르시겠죠? 뭘 것 같아요? 아, 알겠구나요. 교정기입니다. 아, 교정기. 네, 제가 교정기를 이제 낀 지 거의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최근에 뺐어요. 새로운 삶이 펼쳐졌어요. 이거는 이제 평소에 끼고 다니고 밥 먹을 때나 이제 양치할 때 빼는 건데 치과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잘 안 껴요. 이게 7시리즈고 이게 36단계까지 있다고 했어요. 그걸 다 껴야 되는데 요즘에 저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이고 항상 들고 다니는 그런 물건입니다. 사실 아마 제가 지금 갖고 온 물건 중에 제일 이게 고가이지 않을까. 교장님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의 힘듦을 저도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겪어왔어요. 비싸요, 비싸요. 향수인데 딥디크 필로스코스라는 병이 예쁘다. 벌써 지금 반 이상을 썼어요. 그만큼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인데 무화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향수예요. 맡아볼래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향이에요. 저 취향은 아니에요. 저는 좀 더 달콤한 냄새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좋네요. 약간 비 오는 느낌 감성이 있어요. 형이랑 잘 어울려요 진짜.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건 이제 신발인데요. 네. Shoes. 좀 더럽긴 한데 그만큼 제가 많이 신었고 보던 원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선물 받은 건데 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했던 그 사촌사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돈을 모아서 선물해준 그런 신발이고 더 의미가 뜻깊은 것 같아요. 그 평가 볼 때나 연습할 때 되게 많이 신는 신발이고 춤추다 보면은 신발끈이 많이 풀리잖아요. 찍찍이로 이제 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없어지는. 이건 몰랐어. 저도 받고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다른 조던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춤출 때 편하고 신발 약간 트랜스포머 신발 같이 이렇게 해체주의적 네. 조던. 근데 진짜 편하고 되게 잘 신고 있고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 신발인데 살로몬이라는 브랜드의 신발이고 아웃도어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의 신발이에요. 이 색깔을 진짜 갖고 싶었어요. 몇 주 동안 막 어디 계속 찾아보고 막 하다가 작은 누나가 백화점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바로 사줬던 작은 누나에게 아직 고마운 그런 신발이에요. 되게 편하고 자주 신는 신발이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살롬은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나 한 개 사고 싶다. 예쁜 것 같아요. 제 맥북과 키보드 오. 저의 가장 중요한 물건인데 가져왔습니다. 키보드는 미국에서 사게 됐어요. 이게 가지고 있던 키보드가 있었는데 프로듀서님이랑 같이 작업하다가 주스를 쏟아가지고 마침 프로듀서님이 이거 좋다고 하시고 멋있다 이러고 샀고 또 이게 건반이 검정색으로 돼 있어요. 트렌디함을 가지고 있고 이게 그립감이 되게 좀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매일매일 쓰는 제품이에요. 되게 스티커가 많죠. 어떤 것들은 다 제 캐릭터거든요. 이게 이것도 저고 비비아피 때 했던 스티커고 1차 때 경연했던 스티커인데 만들어주신 거고 하나하나 그런 스토리들이 다 생각나요. 이건 상훈이 형이 준 거고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맥북입니다. Ain't No Privacy도 여기서 만들었고 최근에 만들었던 거 들려드릴게요. 제가 요즘에는 비트를 진짜 많이 찍어가지고 또 이게 지금 용량이 꽉 찼어요. 작업을 그때 또 어린 나이에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거의 한 1테라가량 되는데 다 쓴 것 같아요. 작업으로 뭔가 모든 게 담겨있는 그런 맥북이고 이게 사라졌다 하면은 큰일 나는 그런 물건이고 좀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힙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힙합적인 진짜 많이 작업하고 있고 나중에 나오는 곡도 다 여기에서 탄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애장템? 여러분 아이템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평소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던 이런 물건들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되게 더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겠다 이 친구들. 맞아. GQ라는 이런 패션 콘텐츠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아직까지도 너무 신기하고 지금 정신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오늘 밤이 돼야지 실감이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평소에도 패션에 관심이 많거든요. GQ 마이 에센셜에 나온 게 더 영광이고 지금 연습생 신분이잖아요. 기존에 다른 분들 하셨던 거랑 좀 달랐던 느낌 일 거예요. 아마 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니 A라는 채널에서 되게 재밌게 잘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 채널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찬 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